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많은 배움 얻고 갑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이 영상을 뭐 1편부터 쭉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바로 이 영상부터 보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혹은 네, 우리 과장님 너무 유명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담동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이제 신종훈 복싱 채널이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 채널 네,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관장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수련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 이제 지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로는 또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쭉 이제 복싱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끝나고 2019년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지도자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제 복싱을 배웠을 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스승님이 계실까요? 와, 너무 많죠. 진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해봐서 지금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스쳤던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하셨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없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이제 목표와 꿈을 또 안겨주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저희 경북체육고등학교 네, 은사님이신 곽기근 감독님. 네. 곽기근 감독님께서 제일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꼭 스승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그 꼭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혼자서 잘하고 제가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너무 급 공감이 돼가지고 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표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제가 이제 우리 각기 감독님을 만남으로써 목표도 생기고 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를 또 보고 뭐 좀 이제 꿈을 키우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오거나 뭔가 SNS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일단 저는 제 친구가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을 정말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독님을 좀 많이 배우고 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복싱을 보급하면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네요.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거의 저의 인생의 반을 넘게 해왔다 보니까 이런 이것도 사업 아닌 영업이 비즈니스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라에서 뭐 시에 뭐 그냥 주는데도 뭐 월급을 급여를 받고 해주는 뭐 옷, 밥, 재워주고 이런 걸 받기만 했다가 이제 체육관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티칭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상담도 되게 어려웠고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이 모든 게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체육관도 처음 하다가 지금 이제 3년차가 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은 운동하면서 내 인생 운동 그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언제다? 너무 많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2014년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을 때도 사실 그때가 일단 제일 컸어요. 왜 제일 컸냐면 이 금메달 하나에 저의 모든 게 걸려 있었던 게 뭐 사실 운동선수라면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목표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면 이런 메이저에 대해서 입상하고 금메달 따는 게 꿈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제가 올림픽을 나갔었는데 첫 판이 져가지고 참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은퇴할지 그냥 아 운동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또 금메달 또 따게 됐어요. 그때 사실 걸려 있었던 게 뭐 병역 혜택도 그렇고 그리고 재계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연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대회에 걸려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이 대회 하나로 인해서 이 한 판에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오히려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대회 그냥 국제대회 준비했을 때보다 더 편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더 편하게 시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 어떤 막 여러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역시 관장님께서 정말 그 복싱을 대하는 태도, 복싱을 대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 복싱을 하면서 아 진짜 이걸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네, 그럴 만큼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랬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던 놈이 이제 목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이란 무대를 서게 됐는데 그때 올림픽 가기 전에 진짜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팬들도 생기고 진짜 공항 딱 가자마자 기자분들께서 막 플래시 터뜨리고 막 내가 막 스타가 된 것 같고 막 올림픽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런던까지 가지도 않는데 인천 공항에서부터 벌써 메달 땄어. 그 메달 따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런 관심을 받고 올림픽에 이제 딱 출전해서 경기를 했었는데 첫 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자마자 그냥 끝. 악플 일단 기사가 딱 떴는데 막 악플 못 봤어요 그때. 네. 근데 그때가 제일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관장님 그게 아시안 게임 전에 있었던 일이신 거죠? 네. 그래도 관장님 그걸 잘 극복하시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네.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까? 그때 저희 또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절대 못 땄을 겁니다. 네. 역시 그 운동을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선생님을 두셔서 네네. 이렇게 좋은 지금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그 신종윤 복싱질 네, 여기만의 좀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겉목 복싱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겉목 복싱이라는 게 그 겉목도 어느 정도 선생님 말하다시피 기본이 돼 있고 기량이 돼 있어야 겉목 복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싱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꼭 전통 복싱을 가드를 올리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가드 올릴 때 올리고 자기가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라고 좀 되게 이런 리듬감 음악을 틀어놓고 클럽처럼 막 춤을 추면서 좀 즐기면서 하는 네. 네. 사실 뭐 겉멋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무술에서 그렇게 관장님이 캐주얼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 뭐 겉멋만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겉멋을 추구한다는 건 정말 그 정통 복싱을 베이스로 해서 기초가 훈련이 된 사람들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뭐 엘리트 복싱도 복싱이지만 생활 복싱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복싱의 대중화를 위해서 네. 네네. 많은 활동 지금 뭐 유튜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 또 관장님 또 워낙 유명하시고 복싱하시는 분들 중에 신종훈 관장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저희 그 전주관 회원들도 신종원 관장님 다들 아시더라고요. 저 여기 촬영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뭐 복싱이면 복싱 뭐 태권 뭐 다양한 이런 스포츠들이 있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잘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우리 신종훈 관장님 복싱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이 첫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 신종훈 그 복싱 채널 그리고 또 마스터왕 TV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